저는 매니아 작가 김태중입니다. 삼삼하다는 이 표현 저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예전부터 좋아해서 그걸 모티브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영혼, 뭐 영원, 완전함, 사랑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게 삼삼한 영혼, 세 번 있는 고개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제가 쓰는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된 시 같은 표현입니다. 일단 베어브릭은 저한테는 베어브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오브제인 거예요. 그 위에 두 개를 한 이유는 하나는 어떤 형상들이 제가 표현하는 스타일들이 가시적으로 다 보이는 애들이고 하나는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애들이 한꺼풀을 뒤집어 쓰고 뭔가 안개 낀 어디에서 살짝 보이는 듯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상이 어떠한 미묘한 차이에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를 보여주고자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은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이나 어떤 스타일? 제가 작업하는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그때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나온 애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데나 끌적끌적했던 낙서 그리고 뭐 어렸을 적엔 만화 좋아했으니까 제가 봤던 뭐 디즈니나 일본 만화들 근데 재밌게도 전 만화책 보면서 글을 안 읽었어요. 그냥 그게 저한테 하나의 그냥 비주얼 소스였던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텍스트보다는 비주얼에 집중하는 편이고 그래서 소스들은 아마 대부분 그냥 생활에서 들어온 애들이 주된 소스고 페인팅은 아크릴을 하는데 걔네는 제가 알고를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호하는 색들이 되게 형광빛 나고 비비드한 그런 컬러들인데 그런 걸 내려면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료를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재료들을 찾아서 쓰죠. 그 베이스가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 달라져요.